사극입니다. 네. 예. 어떠셨나요? 시나리오 보시고. 사극인데 우선 굉장히 딱딱하거나 그런 좀 무거운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고 신나고 또 뭔가 모험이 가득한 그런 어드벤처 이야기 같았어요.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마치 놀이동산 같은데 뭐 그렇게 아주 재밌고 그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모험이 있고 재미가 네.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워서 끌렸다는 얘기인데 네. 예, 사실 그 임금님의 사건 수첩에 이서라는 캐릭터도 평범하진 않습니다. 네, 네. 본인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. 제가 맡은 윤이서라는 역할은 천재적 기억력을 가진 신입 사관 역할입니다. 왜 이렇게 웃었어요? 지금 천재적. 그냥 거기 천재적이잖아요. 한 번씩 그 천재적인 게 나오고. 예, 한 번씩. 그 임금님에 대한 그 깊은 마음으로 충정심으로 이렇게 좀 못 믿어 보이지만 한 번씩 그 재주를 발휘해서 사건 해결에 좀 영향.